9월 모의고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9월 모의고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수시 지원도 할 것이고, 9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자신이 갈수 있는 대학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9월 모의고사를 남은 기간 동안 잘볼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바로 속도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제가 요즘 많은 설명회를 다니고 있는데, 각 학원들 초청으로 다니고 있는데, 모든 학생들은 시간 내 문제를 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언젠간 점수가 나올 거라는 생각으로 모의고사나 풀고 있고, 그 다음에 문학 작품 정리하고 있고, 자료를 뒤척이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기 그지없는데, 자, 잘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시간 내 모의고사를 풀지 못한다면 아무리 잘 풀어도 좋은 등급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동안 이 속도를 올릴 수 있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매주 1, 2회의 모의고사를 시간을 정해놓고 풉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푸는 이유는 이것만 가지고도 속도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철저하게 내가 어느 부분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지 시간 체크를 하기 위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약점 부분, 이때 약점이라는 문제를 잘 푼다 못 푼다를 떠나서 시간상 내가 오래 걸리는 부분을 잡아보자는 거예요. 그걸 토대로 문제 푸는 순서를 변경해 보자는 거죠. 제가 늘 추천하는 것이 바로 시간 문항을 제일 먼저 풀고, 이 전제 조건은 시간 문항을 제가 좀 전에 말하는 것처럼, 아니, 좀 이따 말하는 것처럼 풀고 있는 학생들의 한해입니다. 시간 문항을 정리를 하고 암기를 하고 감을 해석하고 낯선 작품을 해석할 수 없으면 이걸 쓰면 안 됩니다. 시간 문학을 먼저 풀고, 산문 문학을 풀고, 화작문을 풀고, 그리고 쉬운 비문학부터 풀고, 이게 추천하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풀면서 시간 체크, 이거의 포인트. 그 모의고사를 푼다고 해서 점수가 오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모의고사는 시간 체크, 약점 찾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또, 그러면 여러분들이 속도를 높이는 방법, 높이기 위해서 이 문제점을 찾아냈다면, 문학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거는 바로 문학 5개 영역을 15분 정도 안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거밖에 없습니다. 보기를 보면 이 문학 작품, 시든 소설이든 다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 핵심적인 보기, 그 보기를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풀어준 선택지, 이 둘을 통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질문한 부분만 가서 확인하고 해석하는, 더 나아가서는 거의 이것만 보고도 논리적으로 답이 나올 정도로 연습을 하면 시간이 많이 줄고, 독서가 아무리 길더라도 충분히 독서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1등으로 가는 전략입니다. 또한 가지는 독서가 가장 중요하죠. 지금 우리 문학에서 보기랑 선택지를 잘 보려면 읽기 능력이 잘 돼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읽기라는 것은 서론을 보면 본론에 어떤 내용이 나오고 어떤 범위가 전개되고 어떤 방식으로 전개된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서론을 토대로 본론을 읽어갈 때 여러분이 봐야 될 문장과 아닌 문장, 그래서 모든 문장에 매달려서 시간은 오래 걸리고, 묻지도 않은 모든 문장에 매달려서 결국은 문제 풀 때도 시간이 걸리는, 결국 망하는 지름길로 가지 마시고, 모든 문장이 아니라 서론에서 주로 묻고자 하는, 말하고자 하는, 근데 그 핵심 문장들 내가 잡고 읽었더니 선택지에 그 문장들이 다 나와 있는지를 확인할 정도로 독서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거시적으로 독해를 한큰 범위를 잡은 다음에 미시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읽어 나가면 됩니다. 조사, 그때는 그 잡은 문장이 조사 하나에도, 어미 하나에도 의미가 달라질 정도로 그것을 독해하면 됩니다. 여러분, 모든 문장을 꼼꼼히 완벽히 보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시간이 없다는 거죠. 하루 종일 풀 거라면 그렇게 푸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많이 망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시적인 틀 속에서 빠른 속도로 선별적으로 읽어 나갈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는데, 그것은 독해를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국어를 하십시오.
이 독해 논리적 그릇기는 바로 영어를, 탐구를, 다른 과목을 잘할 수 있는 힘, 운동으로 말하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기 전에도 또 읽으십시오. 되도록이면 한번 아침에 읽었던 지문들을 다시 읽으십시오. 그러면 읽을 때 못 봤던 것들이 보여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읽으라는 것은 전체 구조 뼈대를 봄으로써 글을 쉽고 빠르게 읽게 한 겁니다. 대충 읽게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별해서 읽으라니까 문장을 고를 때 막 읽는 게 아니죠. 읽으면서도 벌써 우리 머릿속에서는 아, 이 내용이 나온다고 했어. 근데 이 문장은 별로 상관이 없어. 군더더기야, 군더더기야. 이게 중요해. 라고 읽어가는 거지. 갑자기 어느 문장만 툭 튀어나와서 그것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집중적으로 봐야 될 문장과 아닌 문장을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 그 구조를 연습하라는 거예요. 구조를. 다시 한번 문장에 매달리고 문장 꼼꼼히 보다 보면 시간 없다는 것만 아시고 지금은 시간의 시대, 속도의 전쟁이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문법 같은 경우에는 개념, 사례 말고 더 근원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어떤 사례가 나와도 응용할 수 있는 문법은 문장상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문법이. 이 때문에 가장 근원적인 문법 개념을 이해하고 반복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면 용언이라고 한다면 이 용언 자체는 아 어간과 어미로 구분할 수 있고 기본형은 어간 플러스 다고 용언이기 위해서는 앞에 부사의 수식을 받고 이 용언은 서술어의 위치, 서술성의 기능을 가질 때 우리는 용언이라고 한다. 이게 가장 뼈대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갖다가 응용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근본적인 개념을 이해하라는 거죠. 그냥 동사, 형사 간단하게 암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화법 작문은 여러분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비문학 푸는 방법하고 동일합니다. 문제를 먼저 보고 첫 대화, 앞에 주어진 조건, 연설문의 조건, 그런 서론 부분 역할을 하는 앞부분을 잘 보고 그럼 앞으로 나올 내용은 뭐겠네? 뼈대가 뭐겠네? 이거 두 개 비교하겠네? 동물과 인간 뭐 하겠네? 라는 걸 벌써 알고 그러면 비교의 대상도 보이게 되고 그러면 그런데 비문학보다 훨씬 지문이 쉽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는 정답을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린 건 딱 하나. 각각의 공부 방법을 알려드렸지만 가장 큰 핵심은 이렇게 해야 시간 내에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제 며칠 시험이 남았으니까 작품 하나 더 정리해보자. 그냥 시중에 떠도는 모의고사 그냥 풀면 점수는 오르겠지. 풀고 뜻풀이 보고 뜻풀이 아무 소용없는데 그 작품 안 나오고 그 짐은 안 나오는데 내가 처음 보는 짐은 처음 보는 작품을 내가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게 국어인데도 불구하고 9월 모의고사 얼마 남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문제풀이 그냥 해설서 그리고 쓸쓸하기도 없는 자료들을 보고 있을 겁니다. EBS 아무리 봐도 별로 효과 없습니다. EBS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 원리들을 연습하느냐에 EBS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모의고사 본 이유, 핵심은 그게 끝이 아니다입니다. 9월 모의고사 끝났다고 해서 여러분들 9월 모의고사 끝나고 나면 아직 두 달이 남아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우리 현장에서 수업 들은 친구는 4주 만에 국어 6월 모의고사 60점 맞고 그 이후에 저한테 와서 4주, 3주 정도 듣고 요번에 사관학교에서 88점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2, 3주 만에 논리적으로 점핑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더 많은 기간이 남아있어요. 두 달이 남아있다면 충분히 제가 알려준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를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도 1등급을 갈 수 있다라는 거. 그건 단순히 모의고사였으니까 절망하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도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끈을 놓지 마십시오. 그러나 전제 조건 올바른 공부 방법. 공부 방법 다시 말하면 공부에 변화를 하지 않는다면 2번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죠.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다시 한번 말하면 문학 정리하거나 또는 비문학 무작정 읽거나 모의고사 무작정 풀고 해설서 보고 정답 확인하는 거 이거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철저하게 기본으로 돌아가는가 여러분의 그동안 했던 공부 방법을 변화시키십시오. 공부 방법의 변화를 꾀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6월 모의고사 점수 그대로 수능날 나오거나 오히려 떨어질 겁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통계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명심하시고
9월 모의고사 보면 알 겁니다. 내가 스스로 모든 걸 혼자서 읽어내야 된다는 거. 그 많은 16페이지를 읽어내야 된다는 거. 이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 그래서 결론은 무조건 남은 기간 동안 속도다. 속도를 높이는 연습을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해라. 시험, 국어의 시험 범위는 없다. 꼭 봐야 될 만한 문제는 없다. 닥치는 대로 그냥 비문학은 한 지문을 수십 번 반복해서 논리적으로 과연 내가 읽을 수 있어서 속도가 늘어나는가. 문학은 내가 보기랑 선택지만 보고도 어떤 시, 어떤 소설도 빠르게 해석하고 심지어 선택지만 보고도 답을 찾을 정도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는가, 객관성이 있는가. 결국은 답은 암기, 정리, 문제풀이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그 기준에 맞춰서 접근해서 문제풀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는가이다. 그렇다면 역으로 말한다면 공부 방법을 변화시킨다면 크게 공부할 게 없어지는 거죠. 정리 안 하죠. 무조건 문제 풀지 않죠. 하루에 한 지문 보더라도 제대로 논리적으로, 하루에 한 작품을 분석하더라도 주어진 보기를 보는 연습을, 그 작품 집에 가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이후에 빛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해서 9월도 잘 보시고 이후에도 수능날도 꼭 만점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